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선미 네네. 여기는 영등포역이고요. 부산으로 떠납니다. 이번 부산 여행은 2박 3일 갑니다. 그래서 오늘 룩을 여러분 약간 이런 럭비 티셔츠 있죠? 이거 약간 미국 대학생 느낌을 내고 싶어서 대학생을 안 해서 네. 그래서 일부러 오늘 꿀태도 이 룩에 딱일 것 같아서 이 룩에 딱 꼈고 제가 애정하는 이런 헤어핀 있잖아요. 제가 이런 헤어핀을 너무 좋아하고 이런 목걸이를 정말 너무 좋아하잖아요.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서 제 이름을 건 제품이 나왔습니다. 세트 구성의 헤어핀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2박 3일 동안 이 목걸이와 이 헤어핀에 맞는 다양한 스타일링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스타일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셨으니까 버릴 순 없잖아. 안 먹을 순 없잖아. 그래서 먹는 거예요. 진짜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주셨는데 안 먹으면 예의가 아니야. 알지? 어메이징. 완전히 뉴욕하네. 커피? 앤 도넛. 양긴 도넛 아니고 크리스피 크림. 여러분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아서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돼지국밥을 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부산역에서 가까운 돼지국밥집 되게 유명한데 있어서 거기 가보려고요. 본전 돼지국밥? 하늘 색깔 보여! 범일동인가? 무슨 동이 있는 거? 근데 거기가 원래 제 인생 국밥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본전 돼지국밥도 엄청 유명해서 과연 둘 중에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맛있을까? 아 힘들어. 과연 누가 이겼냐면요, 어디가 더 맛있었냐면요, 저는 제 인생 국밥이 더 맛있었습니다. 60년 삶의 전통 거기가 저는 더 맛있어. 할매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었을 때 거의 진짜 너무 충격적으로 맛있음에 놀라서 그걸 약간 잊을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시 먹어보면 또 그 정도 아닌데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충격을 잊지 못해서 여기가 이기진 못했다. 광안리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무리하게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 설레.
완전 설레. Let's go. 와, 이렇게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어머, 진짜 어떡해. 근데 너무, 어머. 급하게 일할 거 있어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이 뷰를 바라보면서 일하려고. 일단 바다 한번 가까이 나가서 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카페 겸 편집샵 겸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걸어서 한 10분 이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미 찜콩해둬가지고 거기 일단 가겠습니다. 저녁을 뭐 먹을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행복한 돼지스트 고민인데 너무 좋네요. 맨날 이런 고민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뭘 먹지? 점심에 뭘 먹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이 풍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어디야. 지금 감사와 해피가 거의. 여러분, 저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렇게 티셔츠 안에 뭔가 보일락 말락 스타일로 이렇게 스타일링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해가지고 럭비 티셔츠, 버건디 럭비 티셔츠 스트에 이렇게 미니 생지 스커트 입었거든요. 요거에다가 비둘기 스타킹. 이렇게 약간 불규칙적으로 옆쪽에 이렇게 해줬습니다. 어때요? 좀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넋놓고 바라보게 된다.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바다. 아, 아파. 내 얼굴 너무 세게 쳤어. 바다가 이렇게 있고. 와, 너무 예쁘다. 광안리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무슨 기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부산 사시는 분들 있잖아. 이렇게 집 앞에 갑자기 바다가 있으면 무슨 기분이시냐고요, 여러분.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매일 아침에 모닝커피를 한 잔 타가지고 이 앞에서 텀블러를 들고 한 잔 하면서 뭔가 뛰거나 아니면 걷거나 이런 스토로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막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막 사진 찍어주고 막 어머니분들 막 이렇게 친구분들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막 산책 같은 느낌으로 하고 계시고 가족들도 있고 난 혼자고 혼자라서 좋아요. 편안하고. 우와 우와 우와, 이게 진짜 현실이네. 이거 현실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현실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예쁘다. 갖고 가고 싶다.
공간도 있었네요, 여러분. 접시도 팔아. 완전 취해져. 이거 너무 예쁘다, 이 접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 접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구매 하실 분들의 할에서 아~ 예인행을 이용할 수 있고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이렇게 숨겨진 공간이 있었다니. 알림도 설명하는 게 오늘은 제가 한 번씩 가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올 수 있으면 와볼게요. 일단 2박 3일이니까 와, 진짜 여기가 메인이었네. 안 보고 갔으면 저 큰일 날 뻔 했어요. 빈티지하고 감성있고 이런 스트고, 제가 저 카페를 가려고 했던 이유가 지하 1층에는 아까 제가 짧게밖에 못 보여드렸는데 서점이 있고, 그 서점에서 만약에 책을 구매하면 거기서 또 공간 읽을 수 있는 되게 감성적인 또 공간이 또 맞은편에 있고, 그리고 1층, 2층은 카페인데 3층은 어제부터 에어비앤비를 시작하셨대요. 좀 혼자 가서 다 자리가 막 차 있으니까 막 어디 자리가 뭐 포토존인지 어디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너무 눈치 보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대충 골라서 앉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너무 사장님 존이었던 거야. 그래서 사장님 바로 뒷자리에 제가 앉아버린 거야. 그래서 뭔가 카메라에 대고 말을 하기도 이상하고 민망하고 그냥 앉아서, 그래서 샤베트만 무언으로 먹거든요. 폐포장해가지고 야무지게 여러분이랑 수다 떨면서 즐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숙소 근처에 민락동이라는 회포장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 이제 수산물 시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포장해 오겠습니다. 아, 여기였습니다. 민락 어패류 시장 안에 해양상회? 고기가 맛있대요, 여러분. 용희 씨의 추천. 회도 포장하고 편의점에서 맥주랑 라면이랑 과자 사 왔는데, 앞에 보이는 뷰가 나라리랑도 여름밭에. 잠옷으로 갈아입으니까요, 진짜 새로운 삶이 태어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밖에서 사실 좀 회포장하고 편의점 갈 때는 조금 이제 약간 힘든 기운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이 모든 허물을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순간 내 삶은 다시 태어났다. 숙소 진짜 완전 강추하고 싶은 게, 여기 저 1박에 7만원대 했거든요? 2박해서 14만원대 했는데, 이렇게 아까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완전 오션뷰, 정면 오션뷰죠? 그리고 여기 테이블도 완전 감성스트라, 저 편집하려고 노트북이랑 이런 거 다 그냥 이 위에 올려놨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소파랑 이렇게 옆에는 바로 이렇게 침대. 침대도 퀸 사이즈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커요. 빔 프로젝트 있어가지고 넷플릭스랑 유튜브 프리미엄도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진짜 짱이야. 완전 나 이번 숙소 잘 찾았다. 도쿄에서 약간 당해가지고 이제 그런 눈이 생겼나봐요, 여러분. 이렇게 또 하나 경험이 늘고 배운다? 세팅 완료를 했으니 맥주를 한잔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 한국인 특! 뒤에 소파 있는데 꼭 땅바닥에 앉아서 이러죠? 에이, 결국 등받이세요? 에이, 소파는 그냥 등받이다. 아시아의 바다가 보이게. 근데 사실 친구들이랑 같이 오거나 용희 씨랑 같이 왔으면 뭔가 더 막 대박, 미쳤다, 낭만적이야 막 이랬을 것 같은데, 혼자 오니까, 물론 혼자 와도 좋지만은 약간 그런 게 혼자 왔을 때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요거는 밀치회가 제철이라고 맛있다고 하셔서, 요 밀치회랑요, 이 태양상회에서 진짜 맛있대요, 이 막장이. 그리고 뭔가 초장도 이렇게 약간 양념되어 있는 이런 초장스트. 그리고 맛김치 하나 사왔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기대돼요, 이 막장. 이게 진짜 맛있다고 용희 씨가
이걸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막장 때문에 이 태양상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블로그에서도 그러더라고. 이 막장 때문에 여기는 또 가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네. 괜히 여기 가라고 한 게 아니구나. 진짜 맛있다. 약간 꼬독꼬독 씹는 식감 좋은. 회에는 소주가 어울리는데 전 소주는 또 잘 못 먹고 맥장이잖아요. 맥장은 어떤 음식에도 가리지 않아. 네, 다 맛있어. 봐봐. 포장인데 좀 묽고 땡초랑 마늘을 많이 넣은 맛? 나쁘지 않아. 근데 막장이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명함도 못 내민다, 야. 오노. 위험했다. 어떡해, 영롱하다. 여러분, 행복이 별거 있습니까? 이거지. 사실 그렇게 뭐 큰 일이 없어요,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사랑하는 사람 안부 전하고 소중한 사람한테 잘하고 뭐 이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막 조급해서 급하게 먹는 게 아니라 면이 얇아서 빨리 먹어야 돼요, 원래. 도시락 피플들은 아시죠? 도시락 먹어본 애들은 좀 알지, 여러분. 빨리 먹어야 돼. 도시 이겼어. Amazing.속에 일어났고, 근데 1시간만 바다 앞에 산책하고 싶어서 그냥 양치만 하고 고양이 세수하고 나갔다 오려고. 우운 거 아니고요. 지금 눈이 너무 부셔서 그렇습니다. 굿모닝입니다. 굿모닝이에요. 말이 없네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오길 잘했다. 그냥 모래바닥에 철푸덕 앉아서 먹으려고요. 이게 행복이라면 뭔데? 응? 여러분, 이게 행복이라면 뭔데? 사실 이 아침 시간을 위해서 이 여행을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여러분 도쿄에서 혼자 신주쿠 교회 가서 정말 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산책하고 싶었어요. 근데
꿈을 이뤘잖아. 버킷리스트 다 달성했잖아. 너무 행복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아침부터 하나도 없네. 아, 여러분 뭔가 좀 잘 안 풀리니 일이 있거나 뭔가 좀 마음이 힘들거나 왜 이렇게 삶이 지치고 빡세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침에 진짜 일찍 일어나서 그냥 이거 1,5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어디 됐든 동네가 됐든 아니면 조금 이런 근교에 나와서 저처럼 이런 바다를 오든 아니면 정말 근처 공원 이런 데 한번 나가보세요. 진짜 사람이 에너지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많이 에너지를 회복하고 있어서 이런 방법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에 본 바다가 너무 예뻐서 찍어보면서 짜란. 이번에 딥브로우와 함께 만든 콜라보한 저의 제품을 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어제도 계속 했던 이 핀 있잖아요. 이 핀은 이렇게 각인이 딥브로우 이렇게 리본끈이 이렇게 끝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매달 포인트도 달려있어서 하나만 꽂아도 포인트도 되고 근데 핀 만약에 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정말 해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나 헤어핀 해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좀 부담스러워서 조금 아 튀는 것 같아서 못했다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헤어핀 세트로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리본과 메달이 달린 친구는 좀 큰 사이즈고요. 얘는 조그만 사이즈로 이렇게 오히려 불규칙적으로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세트 구성을 했고요. 키징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대망의 목걸이. 여러분 이 목걸이는 제가 정말 가을 겨울에 데일리로 정말 이런 스타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진짜 직접 만들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블랙 비즈가 이렇게 돋보이는 목걸이에요. 근데 이게 블랙 비즈만 있으면 여러분 심심할 수 있잖아. 근데 이런 실버 참을 이렇게 가운데 귀엽게 이렇게 하나씩 박아줘가지고 데일리하면서 포인트 되는 제품이 되게 손이 자주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목걸이 패키지는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 끈도 여러분 그냥 블랙 끈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이런 끈을 사용해서 이렇게 패키징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이벤트도 있을 테니까 오늘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이벤트도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그리하여 오늘 부산 이틀차 하루가 시작됐고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데일리룩 설명 좀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켰고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소개한 이 헤어핀을 이렇게 옆에 또독 또독 이렇게 꽂아줬습니다. 여러분 이 목걸이가 좀 딱 보이게 여러분 시야에 딱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스타일링하면 여러분들이 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거든요. 바지도 블랙 팬츠 입었고 오늘 사실 포인트는 요 가디건 레드 가디건이에요 여러분. 요 레드 가디건이랑 요 블랙 목걸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요렇게 한번 코디를 짜서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약간 블랙에 레드 조합은 말에 모의 조합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렇게 한번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집 햇살이 진짜 너무 잘 들어와서 지금 솔직히 저 너무 덥거든요 여러분. 지금 얼굴에 땀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튼 요렇게
이렇게 오늘의 데일리룩 설명까지 한번 싹 해봤습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음을 너무 높게 잡았는데 꽃길만 걷게 해줄게. 따라따. 이 노래 아세요 혹시? 데이브레이크. 아무튼 그 꽃길, 꽃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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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끼리짱 유튜버 끼리 꽃길이님을 만나러 갑니다. 부산에 제가 왔는데 부산하면 부산 대표하는 유튜버를 만나야 되지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처음부터 너무 고마움을 느꼈던 게 제가 원래 부산에 오면 영도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영도를 제가 왜 가보고 싶었냐면 끼리님 영상 중에 영도 1박 2일 편 그 여행 영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와 부산에 저런 데가 있다고? 저는 맨날 해운대밖에 안 가봐가지고 와 대박 나 언젠가 부산에 가면 꼭 영도를 가볼 거야 하면서 제가 그 영상을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끼리님이 그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먼저 혹시 영도 뭐 이런 데 가고 싶으시면 제가 차가 있으니까 차로 같이 움직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여러분 그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차가 있고 운전을 할 줄 알아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운전을 자기가 직접 해준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진짜 너무 마음이 사실 너무 따뜻하고 너무 감사하고 막 너무 고맙고 막 미안하고 막 이래가지고 같이 영도를 차 타고 간다는 게 얼마나 또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제 유튜브에도 이렇게 같이 영상 찍을 수 있는 것도 또 너무 영광이고 좋아서 아 그러면은 그렇게 가고 싶어요 해가지고 점심에 끼리를 만나서 이제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약간 설렘? 약간 두근? 약간 떨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하루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지하철 타러 갑니다. 와 기 많으세. 벌써 지하철 도착. 제가 오늘 7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바다 산책도 하고 준비도 빨리 해가지고 그래 오늘 가려고 했던 카페가 그 끼리짱이 추천해준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11시부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점포에 도착한 시간이 10시 20분이거든요. 그래서 40분을 밖에 있을 수가 없어서 급하게 이제 10시부터 하는 카페 뭐가 있나 보다가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카페 저장해둔 데가 마침 지금 영업 중인 거예요. 그래서 거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카페를 못 간다. 그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봅시다. 쉐이크라는 메뉴를 제가 시켰어요 여러분. 무슨 맛일까? 궁금해. 제가 원래 무조건 커피 시키잖아요 여러분. 근데 또 이런 데 카페 와서는 이런 또 시그니처 한번 먹어봐야지. 숟가락도 너무 귀여워. 웨이브 졌어. 말 그대로 체리 쉐이크인데 막 엄청나게 많이 달지 않고 되게 본연의 맛? 이런 코코넛 칩이 올라가 있어서 엄청 씹는 맛도 있어요. 체리 요거트? 요거트 맛도 좀 나요. 진짜 맛있다. 커피 시켰으면 아쉬울 뻔했어. 여기를 추천해주신 구독자분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요 저는 덕분에. 근데 여기가 브런치 맛집으로 되게 유명한가 봐요. 다들 저 말고는 되게 브런치 막 파스타랑 뭐 샌드위치 이런 거 시켜서 드시고 계셔. 빵 하나 먹고 싶다. 옆에 분들 너무 맛있게 드세요. 파스타랑 이런 거 너무 맛있겠어. 저러다 보게 되네. 남의 테이블 음식을. 아 진짜 왜 그래. 그만해. 점포 카페 성공적.
맛나게 경험하고 나왔고요. 카페 하나를 더 가고 싶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가려고 했었던 그 끼리님이 추천했던 얼룩이라는 카페 있거든요. 거기 가보고 싶어서 거기 가서는 아메리카노 한 잔 먹으려고. 역시 단 거를 계속 먹으면은 역시 저는 아메리카노가 그래서 씻어주는 느낌이어서 오늘 오전부터 카페 두 탕 가는 거야! 두 번째 카페로 가는 길. 왔습니다. 카페 얼룩. 막 커피 먹고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잔 포장을 했어요. 근데 갈 때 다 식을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포장한 거에 의의를 두며 가보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기다리고 오느라고 했는데 너무 긴장해서 15분 일찍 왔다. 아, 어떡해요 여러분. 성공했잖아 나. 1위 씨를 찍을게요. 아. 어떡해요 여러분. 요정 만났어요. 요정 스트. 아, 빨리 같이 가요. 아트 자유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여워. 이게 무슨 감동의 투샷이고. 와, 진짜 신기해. 여러분 산에서 이 샵에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입장과 영상을 찍고 있다니. 여러분 갑자기 끼울히 씨가 선물을 줬어요. 정말 선소한 선물입니다.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따가 뜯어볼게요. 네네. 이거 제가 발열이 잘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귀여운가 있어가지고. 어우 감사해요. 비싼 거 아니니까. 빨리 타세요 드라이버님. 대박이다. 이거, 네. 이거 지혜님을 위한 뭔데요? 거치대. 우와 대박. 이렇게 설치해줄 생각을 했지? 진짜 여기 대보고 밑에 대봤는데 여기 각도가 제일 아니거든요. 진짜 생각내기. 이건 쉬었어요. 아유 이거 편집할게요. 이런 귀여운 건 편집할게요. 진짜 제품. 잠시 이어서 와 너무 찰나네.
우와. 우와, 영도스. 근데 부산 사람들은 바다를 봐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 부산에서는 너무 뭔가 일하는 느낌보다 쉬다 가세요. 네, 진짜. 조금 힐링 좀 하시고요. 이렇게 빠케스도 주시고 해물라면도 주시고 돌멍게도 주시고 우니에다 김밥 이렇게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명당 잡았어요. 이 플라스틱 의자랑 테이블 감성 이게 로망이었다고요. 부산 여행은 intuition just wanna follow intuition all my senses tell me I know what you've been thinking I've been feeling what if we got up left this party cause I can see you're probably gonna be scrolling feeds all night long your friends are drunk DJ keeps playing the same song time isn't moving along 어 너무 이쁘다. 근데 지금 바다랑 길이랑 너무 이쁘다. 카메라 체제 잘오셨습니다. 진짜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도 갑니다. 없으면 개인이 아니에요. 없으면 개인이 아니에요. 섞어서 해요. 왜요? 나보고 목도리 찍기라며요. 나 목 칭칭 감았으면 제가 먼저 드려야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 메이크도 같이 먹어요. 아, 무조건요. 인천 온다고 했죠? 가겠습니다. 오, 천재적인 모먼트로 따르셨어. 가겠습니다. 짠. 해녀분. 우와. 우와. 직접 잡아보시는 우와. 풍경에서 먹다. 우와. 저도 같이 와줘서 감사해요. 아, 진짜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너무 여기가 기억의 단상이 남을 것 같아요. 일상 살면서. 인천에도 근데 바다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 그치, 그치. 여기는 살짝 상악도 놓고 이렇게 찍으세요. 괜찮아요. 쉬엄쉬엄 하기로 했잖아요. 왜 그래요? 저 오늘부터 쉬라면서요. 힐링 하라면서요. 일하는 느낌보다 쉬다 가세요. 힐링 하세요. 언니 부산은 힐링 여행 하세요 이랬는데 약간 해산물 바다의 맛이거든요. 어, 좋다. 대박. 여러분 여기 돌멍게에다가 소주를 부어서 먹는 그 어른들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어른이니까 해볼게요. 근데 여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줘요. 네나스트. 잔스틸트. 이 가게 안 되는데? 싫어하면서. 이게 말아먹는 거 같네. 한 번만 더 주세요. 아니, 소주를 막먹이네, 이 여자가. 일단 먹어. 이제 진짜 본방입니다. 갈게요.
안 눌렀어? 언니 좀 이번에는 영상 쉬엄쉬엄 찍고 힐링하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라는 게 엄청 많아. 막 갑자기 저기서 혼자 릴스 찍고 있고 뭐 삼각대 가져와서 위에서 막 찍으래요 나보고. 어쩔 수 없는 유튜버인 걸로. 이제 손목사관 한번 가볼게요. 네, 손목사관. 오늘 포인트인데. 포인트래. 오늘의 이 귀여운 포인트를 여기에 심으셨어요. 여러분, 손목서가라고 제가 끼니 영상에서도 본 카페인데 엄청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기 인기가 많아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한 칸이 걸었어요. 와, 진짜? 와, 근데 여기 진짜, 여기 진짜 좋아요. 와, 근데 여기 진짜 바다가 이렇게 바로 부서질 듯이 막 보여가지고 근데 말이 안 되는 풍경이에요. 너무 좋아. 미안한데 여러분 1위가 계속 벗기세요. 근데 우리 이렇게 돈 1억 5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뜨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내일 괜찮대. 여기가 까매질 듯. 진짜. 한쪽만 뜨고. 지금 돌려왔는데. 약간 이쪽으로. 감성 첫째배. 근데 여러분 커피도 되게 맛있어요. 드립 커피. 여기 핸드 드립이 되게 맛있다. 유명한 이유가 있다. 어, 그건 그냥 기본이고. 아, 이렇게 기본이 제가 기본. 하는 이런 느낌으로. 아, 네네네. 이렇게 리본이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또 데일리로 하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길이 좀 무섭게 돼 있어? 여기 이렇게 적어서 오는 거야 우리 지금. 아, 이거를 우리가 지금 도는 거라고? 네. 여기가 근데 안 무섭지? 어, 부산의 롤러코스터라고? 약간 외지인들이 보면은 무섭다고? 저런 다리가 있어? 하면서. 근데 좀 운치 있는데? 오히려? 슈퍼스타지! 헤이 슈퍼스타! 여기서부터 가요. 일하는 느낌보다 쉬다 가세요. 힐링도 하고. 야, 오케이. 너가 나 시키는 거 다 담겼어, 너. 이 카메라에 너. 저녁으로 초코파이를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1위시에 완전 대박 추천 고깃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와야 된다고 해서 오자마자 신청을 했는데 바로 들어왔어요. 와, 여러분 여기 일단 밑반찬이 난리예요. 양념게장에 명란에. 헬리랑 사이다 와. 죄송한데 만면에 미소가 얼굴에. 여러분 껍데기가 완성됐습니다. 내가 먹은 건 껍데기가 아니었어 지금까지. 이거 근데 상상한 껍데기 맛이 아니야. 왜 여기를
데려오고 싶었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고단 맛집 인정. 개인정. 쌉인정. 대박이다. 인껏. 인생껏도 있고. 그럼 이제 고기로 넘어갑니다. 친구는 뒷고기. 여러분 이거 건더기가 이렇게 많아요. 애호박이랑 고구 막고기 이런. 아, 야, 1위야. 나 너무 좋은 게 얼큰해. 약간 땡초스트. 좋아요. 너 그리고 카톡을 언니 그거 릴스 가 막 이런 거. 여러분 지금 현재 웨이팅 40팀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잠시만요. 자기 혼자 입술 발랐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야 진짜 나 진짜 나 엄청 먹고 싶은데.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추억으로 간직해줘. 저도 이거 마음에 들어. 다 마음에 들어줘. 아니 쇼파 진짜 잘 어울린다. 블록팅이에요 쟤. 박기리 씨 블록팅 그만해. 박기리 씨 다음에 만나요. 가요. 네. 조심히 가 기리야. 가 잘 가. 여러분 기리랑 헤어지고 밤바다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살짝 내려왔습니다. 몸만을 10분만 즐기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배터리가 없다고 빨간불이 난리가 났어. 옆에 청춘이네. 오늘 하루 너무 재밌었다. 여러분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샤워를 했고요. 아까 같이 있을 때 못 풀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지금 바로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귀여워. 이렇게 러브 액츄얼리 만년 다이어리래요. 이게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이뻐. 완전 화이트의 순수한 느낌의 이런 감성 쪼로 이거 들고 다니면 진짜 다 물어볼 것 같은데? 키리씨 너무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계속 만나자 하고 처음 만났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저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그냥 키리가 저보다 진짜 6살이나 어려요. 근데 정말 그런 어린 느낌이 정말 하나도 오히려 저보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어른스럽고 되게 본받을 점도 많고 배우고 싶은 점도 진짜 많고 너무 대화가 잘 통해서 오늘 진짜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 보냈거든요. 유튜브 선배로서도 진짜 많은 걸 알려주고 막 이거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막 이거 말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마음이 너무 예쁘고 따뜻하고 감사한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렇게 유튜브 동료 겸 또 너무 마음 따뜻한 친구가 한 명 생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두고두고 아마 일상생활하면서 이 하루가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고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전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만물에 감사하며 그럼 내일 만나요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굿모닝이에요. 오늘은 2박 3일 부산 여행의 마지막 날이고 아침에 좀 편집할 게 있어가지고 아침 바짝 한 2, 3시간 편집을 하고 아침 일찍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후후.
입어봤고요. 멋스럽게 한번 입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좀 블루블루한 셔츠에 또 저의 이 키 아이템 목걸이를 또 이렇게 비즈 목걸이로 그냥 후뚜루 마뚜루 데일리템 멋스럽게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밑에는 좀 입 아픈 마존의 이 롱 스커트 요거 입었고 이렇게 아 그리고 오늘도 헤어핀 요거 하나 이렇게 꽂아줬어요. 오늘은 선글라스 썼는데 두 개 다 꽂아주면 또 오버스트일 것 같아서 선글라스를 꼈으니까 오늘은 하나만 그냥 또똑 하고 꽂아줬고 요렇게 오늘의 데일리룩 완성입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 train down for. 여기에다가 제 캐리어를 맡겼습니다. 이제 가볍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딱 삐리 몸살 기운이 으슬으슬 올라올 시트거든요. 이럴 때 초장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점심으로 뭘 먹을 거냐면 오늘은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 전포동에는 브런치집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브런치집 하나 좀 감성 있고 괜찮은 데 있어서 거기 가서 거기 어니언 스프가 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약간 으슬으슬 몸살 기운 있고 목 아플 때 어니언 스프 뜨끈하게 먹으면 뭔가 가라앉을 것 같아서 어니언 스프 때려주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이번 부산 여행 완전 날씨 요정이죠. 날씨 요정 만만세. 일단 생강수 한 잔 먹어볼게요. 이거 먹고 힘내야지, 몸살 이렇게 물러쳐야지. 먹어봅시다요. 일단 네가 먹어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다. 어니언 스프 진짜 맛있어. 진짜 오늘 병 나을 것 같아, 몸살. 제가 지금 목도 약간 잠기고 있잖아요. 어제랑 목소리가 다르죠? 이거 먹고 이겨낼게요. 유럽은 안 가봤지만 마치 유럽 주방 세트 선풍기도 유럽 세트 예쁜 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 여기 개미집 그냥 다 사고 싶어.
여기 라룸 쇼룸이 있네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들어가 봐야지. 귀여워 보이는 거 많다. 귀여운 라룸 바지가 예쁘잖아요, 여러분. 골든 바지. 입어봤는데 어때요? 저 이 스커트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예쁘던데. 여러분, 라룸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이 지금 혼자시네요. 저 너무 지금 영광입니다. 사진 찍어. 네. 같이 찍어요. 이 색도 있거든요. 베이지. 얘도 너무 예쁜데 왠지 저는 얘를 더 자주 입고 대표님 아니세요? 아, 신기하다. 지혜 사람. 대표님을 만나는 거 너무 신기해요. 나 오셨을 때 약간. 무슨 일이? 라룸 대표님이 저를 구독해주셨어. 우와. 감사해요. 근데 저 한 번 봤던 거 같아요. 진짜요? 진짜요? 맞아요. 유명하세요, 엄청. 아니에요. 아니, 봤어요, 저. 나 진짜 봤어. 응, 나 진짜 봤어. 대박. 대표님 쇼컷 멋있어서. 맞아. 그래서 맞아. 제가 라룸을 더 많이 본다고 했었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다영이. 다영이. 다영님. 아주 좋아요. 샵이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와, 이런 거 귀엽다. 패딩, 조끼. 귀엽다, 이거. 내 스타일이야. 와. 지하에 귀여운 거 더 많아요, 여러분. 고길동머리 됐네 지금. 귀엽다 커. 여러분, 제가 되게 가고 싶은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를 겉에를 봤는데 안에 자리가 너무 불편한 그 딱딱이 의자에 등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딴 데로. 저는 지금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데를 갈 수가 없어요. Your weekday, every count, every day can be your weekend. 피켄 부산 커피. 혼자 못합니다. 진짜 오늘로서
모든 에너지와 체력이 다 고갈난 느낌이 지금 너무 들어요. 사실 요즘 요 근래 제가 진짜 너무 뭔가 달렸잖아요. 이렇게 한번 혼자 찍고 그 다음에 또 일상 또 찍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몰아치듯이 막 한 것 같아서 오늘 진짜 제 체력이 꼭 어깨가 막 진짜 턱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정신이 안 들어.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지금 못 느끼네. 해야지 못할 게 뭐 있어 못할 게 뭐 있어 다시 힘을 내봐 Let's go. Pacing my paces, no kamikaze. I've been making my makers say what I'm offering. We've all had behaviors and they were troubling. Smoke way too much, I keep coughing. I pull out all the stops to make a profit. When I get down to the bottom, I need topping. Come here and ease my mind, be my clonopin. Let me chug this thing and be proud of it. I will carve it in and I'll make you feel like you on the cloud and you can't sit still when we on the floor and I'm on them fours and you use the force, there's no problem. I will carve it in and I'll make you feel like you on the cloud and you can't sit still when we on the floor and I'm on them fours and you use the force, there's no problem. Like a Reese's. When I'm with you, I'm holier than Jesus. Religious freedom, paid leave to get on my knees and pray to you if you're cool with cosplay and teaching. I don't mean to come across facetious, but it's all a joke to me and it should be to all of these. Sometimes I think it's the only way to stay decent. When the wind blowing down.